안녕하세요. 최F 코치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제대로 식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면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심내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 반면 공복에 먹으면 우리의 위장을 환하게 하거나 하루 종일 속을 더부룩해 하는 음식들이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음식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찬물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몸속 수분을 최대 1리터가량 배출하는데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끈적끈적했던 혈액이 묽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잠을 자는 동안 인체는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체온을 살짝 떨어뜨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 공복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 들이키면 몸은 더욱 차가워질 수밖에 없으며 체온이 낮아지면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음식의 지방을 경화시켜 소화를 더디게 하고 대변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에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기상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등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코르티솔과 비슷한 각성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고 있을 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과도한 각성 작용으로 이어져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이 점심 저녁 시간대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2에서 3배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대사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직후뿐 아니라 오후 12시에서 1시, 저녁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도 분비량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하루 중 커피를 마시기 적절한 시간대는 기상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마시거나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정도까지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시간이 없으면 아이에게 식사 대신 우유 한 잔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우유는 우유에 든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해 위에 무리를 줍니다. 또한 위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 열량으로 전환되므로 우유의 영양가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유는 섬유질이 부족해서 빠르게 소화되고 위장을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공복감도 빨리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녹즙입니다. 녹즙은 야채 과일에 든 영양 성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며 녹즙은 야채를 분쇄할 때 섬유질이 잘게 부서져 그 안에 비타민, 미네랄 등이 빠져나오므로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 역시 야채를 그냥 먹는 것보다 녹즙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녹즙은 짜고 난 뒤 찌꺼기를 버리게 되는데 야채를 그냥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약 2% 들어있으나 녹즙에는 0.5% 정도로 변비 예방 등의 효과적인 불용성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야채 주스는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을 섞어 만든 것으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원료를 가열해 수분을 없애는 농축 과정에서 열에 약한 비타민 B, C 등이 파괴되는 문제점과 녹즙과 마찬가지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불충분하고 감미료 등을 첨가하는 탓에 칼로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녹즙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간염 환자 등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녹즙을 먹다가 간이 더 나빠져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녹즙은 날 것이고 성질이 차는 음식이므로 아침 빈속에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녹즙을 매일 먹는 것은 피하라고 건강 전문가들은 권하는데 특정 영양소를 매일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즙이나 야채 주스에는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긴 하나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야채를 그냥 먹는 편이 바람직하며 녹즙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는 그 자체의 효능도 있지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를 도와주기도 하므로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아침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놀라, 오트밀, 현미, 귀리 등 각종 곡물과 견과류를 시럽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섞어서 구워낸 시리얼은 언뜻 보면 건강식 같지만 시리얼은 설탕, 인공색소 및 인공향료의 함량이 높고 가공 시 식유섬유 함량은 떨어지고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으며 거의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낮아 아침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설탕 과다는 피곤함을 가중시키고 동물성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우리의 위에 부담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아침 대용으로 가장 사랑받는 식품 중 하나이며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식사 대신 챙겨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에 들어있는 아교질, 탄닌 등의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많이 나오도록 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찌거나 구운 고구마를 빈속에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어 고구마는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흔히들 많이 챙겨 먹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여 몸의 부종 제거에도 좋고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이는 혈액 내 칼륨과의 불균형을 초래해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어 저녁 식사 후 먹으면 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슈퍼푸드가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공복 상태에 먹으면 토마토 속 용해성 수렴 성분과 펙틴이 위산과결 앞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융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해서 위장을 막을 수 있으며 위 내부 압력이 증가해 소화불량이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빈속에서 위장의 산도를 높여서 위궤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감입니다. 공복에 즐겨 먹는 감 역시 체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펙틴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발생해 용해되기 어려운 젤 형태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장 운동을 더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소화 장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담석 형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귤입니다. 귤에는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등 다양한 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갑자기 늘어날 뿐 아니라 위점막을 자극해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귤 외에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사과가 공복에 좋은 이유는 변비나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복에 사과를 섭취하면 사과의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해주고 포만감을 유지해 점심 과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혈당을 높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식품 영양 정보를 볼 때에는 서빙당 정보를 보지 말고 전체 식품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배를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흰빵, 흰쌀밥 같은 정제된 곡물 식품에는 당분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식이섬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 소화관으로 빨리 소화되게 하여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단순히 당만 있는 것이 아닌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과의 섬유질은 당의 소화와 흡수를 늦추어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몸의 혈당 수치가 변화하는 속도를 숫자로 나타낸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통상 당 지수가 56에서 69 정도라면 적정한 수준 70을 초과하면 고혈당으로 보는데 사과는 GI 지수가 낮은 대표적 과일로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며 사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사과를 섭취 시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 개의 사과를 섭취 시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끼니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사과를 먹은 후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과육보다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섭취 시에는 주스나 즙 형태보다는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근 과민대장증후군 환자 사이에서 피해야 하는 식품으로 주목받는 키워드는 포드맵입니다. 평소 흔히 우리 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인 사과, 양파,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잡곡류, 콩류 등은 포드맵 음식이라 불립니다. 포드맵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 발효되는 당 성분을 통합해 일컫는 말로 남은 당은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그만큼 수분을 과하게 끌어들이는 산투압 작용을 해 설사를 유발하며 대장으로 들어가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고 장을 팽창시키며 이 팽창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촉진시킵니다. 사과는 일정 중량당 포드맵당이 아주 높게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므로 이때는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최근 미국 소화기 내과협회 저널인 위장병학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장에 잘 흡수되지 않는 포드맵 성분이 많은 음식을 3주간 식단에서 제한한 결과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는 가급적 포드맵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사과를 섭취하면 사과의 구연산 성분이 위의 산도를 높여 위벽을 자극해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통 등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본인이 먹고 불편하다면 이때는 사과 섭취를 피하거나 공복의 위벽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유가 풍부한 양배추 등을 섭취 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